삼성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U12 경기입니다. 이태곤에서 양 팀의 1쿼터가 출발을 하겠습니다. 빠르게 올라가요. 속공 DB 미들 점퍼 두 점 깔끔합니다. 밀어 좋습니다. 골 밑에서 세 명 사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 지금 세 명 사이 사이트 라인 부근 빼줬습니다. 김민규 석점. 오, 깔끔합니다.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 탑에서 오른쪽 선택합니다. 그대로 스탑 점퍼 깨끗합니다. 탑에서 최도영 왼쪽으로 돌파합니다. 골밑까지 들어가고 두 점 마무리 됐습니다. 아, 미딩이 굉장히 이렇게 1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8대 5 석점 차고요. 저희는 조금 따라가야 되는 삼성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좌중간 조정인 스피드모브 이외 조정인 두 명 사이 조정인 최한열 스크린 받아서 오른쪽으로 돌파합니다. 최한열 레이업 두 점 뒤졌다가 3쿼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는 이제 삼성에서는 조정인 선수가 역시 높이를 바탕으로 김민기 탑 점퍼 백샷 들어갔습니다. 노윤우 선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이현우가 반대쪽으로 빼줬습니다. 조정인 그대로 쏩니다. 깨끗합니다. 외곽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삼성인데 빠르게 밀어줬고 조정인 마무리 되었습니다. 있습니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조정인 오른손으로 밀쳐놓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멈춰서서 이유 두 점 깨끗합니다. 아, 세레모니 멋있. 저희는 잠시 후에 마지막 4쿼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인 11득점 기록 중입니다. 과연 이 두 선수가 팀의 운명을 김민기 왼쪽으로 돌파합니다. 김민기 들어가는 과정 파울이 불렸습니다. 수질과 정말 대단해요. 그렇습니다. 노윤우 블락샷 다시 한번 조정인 쪽 조정인 1대1 시도합니다. 4명 사이 조정인 이번엔 뚫어냈습니다. 최한열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먼 거리 깨끗합니다. 조정인 어깨로 밀면서 조정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조정인 결국엔 밀어넣습니다. 탭 밟으면서 DB 마무리 됐습니다. 이태와 삼성의 U12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33대 20